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 후원금을 납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정치 후원금.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규모가 막대합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전해진 정치 후원금 소식,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은 평균 1억 2천여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을 보면 지난해 국회의원 295명의 후원의 모금액은 총 354억 1,7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98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2018년의 494억 9천여만 원에 비해 28.4% 줄어든 수준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9억 4천여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정의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별로는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이 1억 7,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후원금 계좌를 닫은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0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90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후원금이 많고 적음보다는요, 일단은 그 후원금이 올바른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키워드송은 존 쿠거 멜론 캠프의 노래 Pink Houses를 골라봤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John Cougar Mellencamp의 Pink Houses 듣고 왔습니다. Pink Houses는 미국 싱어송라이터죠. John Cougar Mellencamp가 1983년 발표한 7번째 스튜디오 앨범 어어에 수록된 곡입니다. 미국에 우리를 위한 핑크빛 집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핑크색 집은 미국에서 싼 값에 나무로 지었던 겉을 핑크색으로 칠한 집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나를 위한 핑크빛 집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희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저항 가요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가사 살펴볼까요? 밥, 영어. 이 노래는 컨트리 음악입니다. 우리나라 트로트처럼 국민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장르인데요. 가사 역시 미국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역경 또한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첫 번째 가사 살펴볼까요? Said, 말했죠. There's a black man. 한 흑인이 있어요. With a black cat. 검은 고양이를 키우며 living in a black neighborhood. 흑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 거죠. He's got an interstate running through his front yard. Interstate 붙여서 한 단어입니다. 주와 주를 연결하는 주간 고속도로와 같은 뜻인데요. He's got an interstate running through his front yard. 그의 집 앞마당을 통해 뻗어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죠. You know, 우리가 말과 말 사이에 있잖아,
있지 말이야. 그리고 라고 할 때 you know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e thinks that he's got it so good. 우리가 노래 가사 들을 때 보면 특히 요즘 노래에 got it good 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태인 혹은 흡족한 상태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e thinks that he's got it so good. 그는 아주 만족스럽다 생각하죠.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 들어보죠. And there's a woman. 그리고 한 여인이 있죠. In the kitchen. 부엌에. Cleaning up the evening slop. S-L-O-P. slop.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cleaning up the evening slop 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한 것을 치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And he looks at her and says.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며 말하죠. Hey, darling. 자기야. I can remember. 난 기억해. When you could stop a clock. 당신이 시계를 멈출 수 있었던 때를. 쉽게 말하면 시간이 마치 멈춘 듯 당신이 아름다워 보였을 그때가 기억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There's a young man in a t-shirt. In a t-shirt. 티셔츠를 입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listening to a rock and rollin' station. A rock and rollin' station. 발음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Rock and roll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rock and roll 방송을 듣고 있는 티셔츠를 입은 한 젊은이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He's got greasy hair. G-R-E-A-S-Y. 우리가 머리에 젤 등을 바르면 반짝반짝하고 뭔가 기름이 반지르르한 느낌이 나죠. 그럴 때 이 greasy라는 표현을 씁니다. He's got greasy hair. Greasy smile. 그는 머리에 젤을 바르고 느끼한 미소를 날리지 라는 뜻이네요. He says, 그는 말합니다. Lord, this must be my destination.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Cause they told me. 왜냐면 그들은 제게 말했죠. When I was younger. 제가 어릴 때. Boy, you're gonna be president. 넌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Pink Houses는 희망 없는 서민층을 대변하는 노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MTV에서는 이 노래에 맞춰 핑크색으로 칠한 집을 마련해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요즘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보듬어주는 노래와 함께하니 마음이 조금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핫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John Cougar Mellencamp가 부릅니다. Pink Houses.